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아나콘다라는 것을 자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환경을 설치를 하면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플로우 설치했다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다음 편집 도구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나콘다 3점대 저 같은 경우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보시면은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고 있습니다. 요걸 실행하시면은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화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들을 인스톨 하지 않았다면요, 몇 개 편집 도구들은 인스톨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인 인투 아나콘다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시면은 여기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한다거나 관리 공유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기능들이 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점 되면서요. 자, 그러면은 이 홈 쪽에 보시면은 주피터 랩과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그 다음에 큐티 콘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편집 도구들을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피터 랩은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 앞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듯이 주피터 노트북은 웹페이지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파이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코랩에서도 주피터 노트북 기준 그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피터 랩이라는 것은 이 주피터 노트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로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이제 그 속도 측면이나 아니면 기능 측면, 그런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 콘솔,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파이썬 3 뭐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파이썬 2 환경까지도 있다면 또 파이썬 2까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파이썬 3 환경과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 몇 개의 그런 테스트로 이전부터 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몇 분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로 열어봤던 그 파이썬 코드인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 저희가 무비의 그런 랭킹들을 가져오는, 우리가 뷰티풀 소프트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그 소스코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피터와 똑같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활용하는 것이 똑같는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좀 한번 볼까요? 이런 환경들 보시면 요거는 전번에 제가 봤던 환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피터 노트북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디렉토리 정보들이랑 그런 것들은 또 왼쪽에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주피터 노트북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이 주피터 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뭐 주피터 노트북 그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웹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보는 화면들은 똑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웹 기반으로 된 것이고, 얘도 웹 기반이지만은 왼쪽에 목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과 그 다음 관리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터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또 이제 이 스파이더, 뭐 다른 것들은 QT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파이썬 QT로 형태로 해서 인터페이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처럼 우리가 파이썬으로 GUI 환경 프로그램 만들 때 이 QT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때 사용하는 그 도구, 여기는 이 스파이더라고 이렇게 있죠. 발음이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이언스적인 어떤 파이썬 디벨로먼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파워풀한 파이썬 ID, 우리가 인터페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지금 현재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요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얘는 웹 기반이 아니고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얘가 런치가 됩니다. 예,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 디벨로먼트 하기, 예, 그 개발을 할 때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L을 하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각각의 벨 형식으로 리스트로 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C에다가 A 플러스 B로 이렇게 더한 것을 저희가 프린터를 하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결과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본적인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예, 기본적인 파이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그래픽적인 부분들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변수값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지 타입이나 사이즈, 예, 그런 것들도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 그 익스플로러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 목록들을 또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예, 바로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볼 수 있다라는 거, 예, 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예, 주위에 보시면은 또 요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웹 기반으로 주피터를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웹 기반으로 하다 보면은 속도 측면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느리고, 사실 커널 쪽이나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기존에 이제 파이썬 그 환경에서 웹 기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 백그라운드로 또 얘를 계속 구동을 시켜주는데 그게 가끔씩 오류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거나 뒤에 이제 강학습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 학습을 하다가 예,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즈 프로그램 형태의 이런 형태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내비게이터 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 최근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거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파이썬을 위한 도구는 아니고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도구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 도구들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 통합 편집 도구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파이썬까지 그 다음에 주피터까지 이렇게 호환들을 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뭐 PHP면 PHP 뭐 이렇게 장고면 장고 그런 여러 가지들의 확장 기능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HTML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C 언어 어차피 이제 MS 쪽에 나오는 그런 윈도우즈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행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그 컴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쩌면요. 그래서 파이썬도 잘 호환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요 에디터에 대해서 공부하신다면은 좀 더 이렇게 요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구들 앞에서 전번에 했던 도구들 이외에 또 다른 것들도 한 점 좀 살펴봤고요. 이 환경들을 보시면은 얘는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 뭐 판다스
판다스를 저기 설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판다스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버전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치되지 않은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이걸 지워야겠죠. 업데이트가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네,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 쪽도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문서나 아니면 트레이닝, 그 다음에 비디오, 네, 이러한 러닝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웹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왼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쪽이 있죠. 커뮤니티도,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학습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페이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는 이제 뭐 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완성된 그런 버전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그냥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